여기는 수창동에 있는 대구예술발전소입니다. 옛날 담배인상공사 옛 KTNG 별관을 리모델링하여 각종 예술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원래 1월 5일까지 1층에서는 2013년 영상예술의 도시 대구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 주제는 도시의 몽타주로서 미디어 아트인 영상예술의 다양한 실험 작품을 전시하여 시민들이 새로운 느낌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2층에는 대구 현대미술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던 시기인 70년대 대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억, 재생, 해석이라는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전시되고 있습니다. 4층과 5층에 전시되는 주제는 10토픽 프로젝트로 공개 심사를 거쳐 선발된 25개 팀과 52명의 공연 예술 분야와 시각 예술 분야의 예술가들이 15개 스튜디오에서 서로 간의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창조해내는 실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작품을 만드는 기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구 예술발전소에 대한 참여 작가들의 소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가들에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또 제공해주고 그 속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소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직접 와서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상황만 작가가 제시를 했지 제공만 했지 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시민들과 이 전시를 보러 온 관객들이 작품 하나하나를 완성하는 형식. 아무래도 작가들이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늘 부족한데 이런 공간을 개방해 줌으로써 시민들과 직접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는 어떤 역할을 해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